아궁이를 만들면서 이 아궁철물에 벽돌이 닿아가지고 붓기 위해서 이 날개를 다네 군데에 달아놨지만은 그래도 통나무를 엮는다든지 장작을 여면서 이 아궁철물이 자꾸 부딪히게 되면은 그 틈새가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해서 식은 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이 빨리 식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아궁 그 철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 직결 나사못을 네 군데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미리 줄기철을 칠때이 아궁 철물의 규격을 메터짜리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리 그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놓을 때이틈 사이에는 붉은 벽돌 한 장이 겨우 딱 맞게 들어가야만 정확한 이 규격이 돼가지고 틈새가 없어서 아주 좋게 된 것입니다. 만약에 크게 떨궜다면은 여기에 붉은 벽돌이나 다시 세면으로 미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 싫고 또 너무 좁게 만들면은 이 아궁 철물을 보호하기 위한 그 적벽돌을 옆에 한 장을 여야 되는데 그걸 열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정확한 그 두께를 넓이를 업자한테 알려줘가지고 미리 제 아궁이를 만들고 또 아궁 그 하구의 높이를 규격을 정하고 그 위에 또 아궁 윗 입술을 여기다가 구들장을 또 50mm 넓이의 그한 장을 또 여기에 함실 이 하기가 기초에 닿지 않고 또 저쪽에 그 구들장을 받치기 위한 시근당 그러니까 구들장 받침턱을 쌓아야 되고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구들장 넓은 돌을 하나 박아 엮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적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밑에도 이 직결 나사못에 미리 세면 몰탈로 해가지고 아주 고정을 시켰고 또 위에도 요 직결 나사못이 있는데 여기서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여기서 또 세멘트 몰탈로 해가지고 적벽돌 사면서 단단히 굳게 이렇게 앵카를 해줘야만 이 장작을 넣으면서 설사 부딪힌다 하더라도 이 철물이 움직인다든지 틈새가 부러지지 않는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